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막 먹을 거를 막 탐하고 강한 맛을 많이 드신다든지 심지어 이렇게 상한 음식들도 그냥 이렇게 막 드시게 되는 거죠. 그게 안녕하세요.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. 이 책의 저자,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, 입맛이 변하면 치매를 의심하라 입니다. 입맛과 치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, 드디어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. 또 봄이 오니까 막 꽃도 피고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봄이 되니까 입맛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봄에 조금 기력도 떨어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치매에 걸려도 이 입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미각이 변하는데요, 우리가 이제 맛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느끼는 걸까요? 네.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삼키면 입안에서 이렇게 이제 씹지요. 근데 이제 이 맛을 느낄 때에 신경세포들이 우리 입 안에 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이제 테이스트 버드 이렇게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이걸 혀라고 하면은요, 맨 앞쪽에는 이제 단맛을 느끼는 그런 미래 신경세포들이 있고, 바로 단맛 뒤에는 짠맛을 느끼는 그런 미래 세포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신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혀의 맨 뒤끝에는 우리가 이제 쓴맛을 느끼는 그런 미래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입 안에 들어가면 이 맛을 딱 느끼는 그런 수용체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맛을 딱 이렇게 잡아냅니다. 그리고 결국엔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? 이 모든 신경세포는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아 이게 단맛인 거구나, 짠맛인 거구나, 신맛인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치매는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맛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세포들의 이제 기능도 이렇게 저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막 먹을 거를 막 탐하고 이제 아니면 좀 기름지고 막 느끼하고 막 강한 맛을 많이 드신다든지 변화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. 심지어 이렇게 상한 음식들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느낌 없이 이제 드시게 되는 거죠. 그게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변성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그것을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입맛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분들은 다른 치매 환자분들보다 이 단맛을 집착적으로 많이 드시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맛의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꼭 치매 초기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치매 검사를 이제 받아봐야 됩니다.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고기만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몰래 채소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. 그 비법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소를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드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퓨레라 그래서 약간 이제 채소들을 스프처럼 이렇게 갈아서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케이크에 이렇게 이제 갈아서 채소를 드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. 이렇게 막 이렇게 헤비한 음식들 막 기름진 거 막 이런 것만 이제 드시는데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식단을 조금 짜드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고기를 먹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왜냐하면 이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씹는 것도 귀찮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이렇게 그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. 단백질 보조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래 우리가 식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만들 때 과일 갈아서 넣고 단백질 이런 쉐이크 같은 거 같이 갈아서 아이스크림
아이스크림 형식으로도 이렇게 이제 섭취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를 이제 돌보는 가족분들이나 보호사분들은 이제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입맛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맛의 변화를 갑자기 일으킨다든지 이러면 꼭 뇌검사도 받아보셔야 됩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